안녕하세요. 전 경주에서 살다가 4달 전 서울로 취직해서 상경한 26살 여자입니다. 서울에서 자취하는 친오빠와 함께 투룸에서 살게 됐는데요. 저희 자취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방문하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. 바로 오빠의 절친! 182cm의 키에 뽀얀 우윳빛 피부, 착한 남자의 송중기와 싱크로율 80%! 그는 제가 바라던 완벽한 서울 남자였습니다. 니엘이 안녕?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. 가시 나가 서울은 지 얼마 됐다고 서울만 콧소리고 지금. 야 똥두루 가서 라면이나 끓였나 임마. 오빠 니 미친나 이 터진님이라고. 맞아 여동생한테 똥두루가 뭐냐. 내 눈엔 완전 귀여운 게 박보영 닮았구만. 박보영은 무슨 쟤 지금 20kg 빼서 인간 댕기라. 고등학교 때 스모 선수였다 스모 선수. 야 똥두루 가서 라면이나 끓였나 임마. 이런 라면물에 빠져 죽을 인간 같으니라고. 근데 원수 같은 친오빠와는 달리 서울 오빠는 라면도 끓여주고 설거지까지 해주는 거 있죠? 오빠,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아니야, 나 설거지 완전 잘해. 난 외동이라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진짜 부러웠거든. 우리 니엘이 같은 착한 여동생 있었으면 참 좋겠다. 우리 니엘이? 너희 니엘이도 아니고 우리 니엘이? 아, 이렇게 다정한 오빠가 내 남자친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거지하는 오빠의 손가락에는 커플링이 딱! 여친이 있는 몸이라 눈물을 삼켰죠.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서울 오빠가 온 겁니다. 네? 오빠, 세호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드나? 얼마 전에 여친한테 차여서 엄청 범하셨다네. 원래 술도 잘 안 먹는데. 차였다고? 그가시나 진짜 웃기시네. 세호 오빠 같은 사람은 왔잖아. 이 자식은 다 괜찮은데 여자 관계가 문제다. 아. 여자 문제가 어떤데? 응? 가시나 응? 네가 왜 그게 궁금한데 지금? 니도 조심해라. 서울 남자들 잘해준다고 정신 해벌레 해놓고 다니지 말고 알겠나? 야 똥뚜루! 가서 라면이나 끓여놔 임마! 아유 똥뚜루 네이티브예요? 이런 꿀물에 빠져 죽을 인간. 여자 문제가 있다는 오빠 말이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겨서 전 행복했습니다. 얼마 전 화이트데이 날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를 들으며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서울 오빠가 왔습니다. 우리 니엘이 오늘 사탕 많이 받았겠지만 아버님이에요? 오빠 사탕도 받아줄 테야? 네? 오빠 고마워요. 저 사탕 하나도 못 받았는데. 남자들이 다들 눈이 삐었나 보구나. 어? 벚꽃 엔딩이네.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성인 걸리네. 니엘이 여의도 윤중로 가봤어? 저 서울 와서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그래? 그럼 4월에 벚꽃 피면 구경 갈래? 저 정말이요? 그럼 우리 언제 가요? 야 니네 뭐 둘이 뭔 얘기하고 지금? 아무것도 아니야. 이런 개나리 벚꽃 십장생 같은 인간. 그 분위기를 깨고 들어오다니. 암튼 전 벚꽃 데이트를 기다리며 참 행복하지만 한편으론 또 걱정입니다. 사실 지난번에 서울 오빠에게 여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자꾸 걸리거든요. 울 오빠 말대로 서울 오빠가 바람둥이는 아닌지, 서울 오빠의 친절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, 저 이 서울 오빠 계속 좋아해도 될까요? 서울답게? 네, 굉장히 로맨틱한 사연인데 그렇죠. 미스캐스팅으로 망쳤네요 저희가. 서영구 씨 어떤 어느 날 사투리가 미스캐스팅이 아니었나? 아니요 아니었나. 근데 서울 오빠는 서울 말을 못하고 부산 오빠는 부산 말을 못하는 게 경상도권이 고향이신 분 없어요? 아 저요 경상도예요. 아, 그 서울 남자는 로망 있었겠네요. 있죠 있죠. 서울 남자한테 끌려서 홍진호 씨한테 요즘 좀 관심 있는 거예요? 아니 그 얼마 전에 톡쇼 보니까 네. 거기서 우리 진호 오빠도 좀 챙겨달라고 하는 것도 없이 앉아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? 왜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꺼내놓고 가는 거 말이야? 말을 못해. 홍진호 씨 나오셨네요?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었어요. 근데 여자들한테 있지 솔직히 인기 많죠. 여성분들한테 나 호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많은 연예인들하고 방송을 하지만 그렇게 작가, 여자 PD가 다 사인을 요구하는 건 처음 봤어요. 다른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분소소 사인을 받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왠지 진호 씨는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정우성 씨가 앞에 있다면 왠지 사인을 부탁해도 될까? 막 너무 고감해가지고 홍진호 씨는 100장도 해줄 것 같이 생각하네 지금. 그러니까 뭔가 살짝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지?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요. 이런 친구는 내 여동생에게 정말 소개시켜주기 싫다. 이런 빅데이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?
어, 인기 많은 놈을 왜 싫어해? 그냥 싫은 여자들, 거 아닌가? 여자들한테 내 동생만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내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고생할까봐 근데 패션페이플은 왜 있는 거예요? 애인이 있는데도 꾸미면 어, 제가 혹시 나 말고 다른 그렇죠. 여자가 아, 생긴 건 아닐까 수도 어.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페이플이잖아요 뭐, 패션페이플이거든요 저요? 웃지 마요 저 코디 없어요? 어, 저는 왜냐면 왜 없냐면 저를 흡족시키지 못하기 아, 코디 때문에 없어요? 흡족시키는 제가, 네, 제가 직접 흡족시키지 못하는 제가 직접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셀렉을 하고 아침에 상가집 갔던 건 아니죠? 상가집 안 갔었어요 나는 양배추 씨 패션, 조세호 씨 패션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? 나는 늘 옷 잘 입는 데가 제일 좋은데 오늘 아침에 와서 신발도 이런 신발이에요? 이런 신발 슬리본 이제 따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입니다 네.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셔서 그런데 조세호 씨는 정말 패션 피플입니다 패션의 완성이 얼굴이어서 티가 안 나는 거죠 진짜 패션 피플이에요 준이엔 그 이렇게 남자 옷 잘 입는 사람이죠? 아니면 좀 또 어느 정도 저는 꾸밀 줄 아는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, 그러면 자기관리하는 조세호 씨랑 자기관리 안 하는 정우성 씨랑 누가 좋아요? 당연히 정우성 씨죠 너무 남자들이 잘한다 오빠처럼 옷 열심히 잘 입는 조세호 네. 옷 못 입고 자기관리 안 하는 남창이라고 있어 하나 둘 셋 그럼 오빠가 좋아요 아, 그럼. 네. 그럼 남창이 씨 이겼네요 축하드려요 아니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조세호 씨 네. 하나 궁금한 게 네. 여동생이 있다면 네. 남창희 씨를 소개시켜 줄 것 같아요? 절대 안 되죠 왜 안 돼? 왜? 그거는 어.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 예. 뭐 그냥 다 싫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뭐, 다 해야 돼 네. 못생긴 친구 패션 피플 빼곤 다 해야 돼 딱 들어오네 인생의 빗잔치 사연을 좀 정리해보면요 오빠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하는 이 미지의 서울 오빠와 연애를 좀 시작해도 될지 꽃을 보러 가자고 했잖아요 그냥 만나자고가 아니라 남자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을 항상 중요시 여기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어 우리 그냥 벚꽃 봤잖아 그냥 예리하다 벚꽃 보자고 했지 연애하자고 했니 이거구나 제 연애 방식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도 헌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물어봐서 안 되거나 안 물어봐서 안 되거나 어차피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건 똑같았는데 그렇죠. 어차피 안 될 거 한 번쯤은 내가 도전해보자 그래서 네. 잘 된 적 몇 번 있어요? 오히려 잘 된 적이 더 많더라고요 여자들 이건 뭐지? 막 이러면서 아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뭐야? 이 독특한 느낌 이 독특한 느낌은 뭐지? 오, 방송 잘하시네요 어, 좋습니다 어, 좋습니다 근데 당신이 뭔데 똑같네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 서울 오빠를 통해서 나중에는 실망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보고 흘리는 눈물보다는 더 값진 눈물이 되지 않을까. 좀 사랑이라는 게 좀 실패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좀 뒤통수도 맞아보고 이러면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제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저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저도 뭐 설사 바람둥이라 한들 그렇죠. 좋은 뒤통수 한번 맞아보는 거 바람둥이를 만나봐야 아, 그럼요. 나중에 좋은 선택을 하면 보는 눈이 생기니까 일단 뭐든지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최소한의 보호만 좀 하면서 잘 챙기고 뭘 챙겼어요? 뭐 저 성인이 되면 챙겨야 될 것들 그게 뭔가요? 자기 몸을 일단 잘 챙기면서 몸을 잘 챙기라는 거죠 챙기별로 또 시작이다 라미란 언니 조언이 현실적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, 맞아요. 그래,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열어놓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연애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